넣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원, 투! 예! 약간 이동해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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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아! 원, 투! 잠깐! 원, 투! 예! 잠깐!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래서 막 짜증나지 마시고 홀지연아! 안녕하세요, 스피카입니다. 오늘은 두 손 넣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각 스피닝 스타일마다 두 손 놓는 방법이 다르지만 이게 놓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빠르잖아요, 속도가. 이렇게 달리면서 두 손을 놓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 회원님들이 처음부터 두 손을 놔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먼저 우선 손을 이렇게 떼지도 못하시는 회원님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처음엔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그냥 스탠딩을 밟다가 콩콩콩콩 뛰다가 이쯤에 된 것 같아. 그럴 때 앞쪽으로 조금만 더 높이 잡아보고 그 다음에 옆으로도 한번 뻗다가 무서우면 다시 잡으시고 뻗다가 다시 잡으시고 이거를 수십 번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몸이 익어서 이걸 놔도 무섭지가 않구나 이걸 딱 몸이 기억하는 순간부터 손이 떼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바운스는 되는데 손이 안 떼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달리다가 잠깐 놓고 이걸 먼저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두 손을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손을 놓을 수 있는데 한 손 다 놓고 안무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안무는 다 할 수 있는데 두 손 안무에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거기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우선 달릴 때 달리듯이 약간 양옆으로 이렇게 달려야 돼요. 자, 그냥 이렇게 일자로 달리는 거랑 몸이 약간 반대로 가면서 자, 왼발 내려갈 때 몸은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발이 내려갈 때 몸은 왼쪽으로 가고 다시 회원님들 방향으로는 오른발이 내려갈 때 몸은 왼쪽으로 가고 왼발이 내려갈 때 몸이 오른쪽으로 가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달리고 싶어서 연습을 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갑자기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안무를 하다가 양손으로 놓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원리를 먼저 설명해드리면은 제가 원리를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회원님들 방향으로 오른발이 내려갈 때 몸은 반대로 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천천히 하면 쉽거든요. 천천히 하면은 다 잘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U를 그리면서 이걸 먼저 연습을 하셔야 저희 동작을 할 때 두 손 놓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허벅지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달리기 할 때도 허벅지 빡 빼고 한 20%만 주고 달리기 때문에 여기서 두 손을 갑자기 확 놓으려면은 우선 제가 안무를 할 때 두 손 안무할 때 느낌이 좋아 약간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 중심 이동을 잘 보세요. 중심 이동해서 느낌이 좋아 할 때 원, 투, 몸이 이렇게 반대로 가죠. 자, 몸이 반대로 탕 잡고. 근데 우선 두 손을 먼저 연습하려면은 한 손으로 떼는 걸 연습했던 것처럼 두 손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짧게부터 시작해서 원, 투, 잡고 원, 투, 잡고 그냥 다리로 신경을 써서 두 바퀴 돌리고 잡고 두 바퀴 돌리고 잡고. 근데 두 손을 놓으실 때 몸이 뒤로 안 간 상태에서 앞으로만 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몸이 약간 뒤로 가서 하고 가서 잡고 이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몸 옆으로 뻗어보고 잡고 앞으로 뻗어보고 잡고 하다가 앞으로 타고 하다가 앞으로 타고. 자, 여기서 저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툭툭툭 털거든요. 대신에 저는 약간 이동을 해요. 약간 이동해서, 그죠? 이동해서 이렇게 탄단 말이에요. 예, 물론 허벅지 힘을 아예 안 줄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이크를 양발로 타고 있기 때문에 허벅지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힘을 너무 빡 줘가지고 근육에 무리가 가게 주는 게 아니라 툭툭 털어주듯이 전신으로 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페달링 할 때는 20%라면 양손 댈 때는 한 40%만 허벅지에 힘을 지지한다는 정도? 아시겠죠? 그럼 다시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천천히 가도 몸이 반대로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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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좋아를 가볼게요. 느낌이 좋아! 잡고! 좋아! 잡고! 좋아! 잡고! 느낌이 좋아! 잡고! 이걸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낌이 좋아 말고 다른 걸 한번 연습을 해보면 제 옛날 영상이 있거든요. 완전 머리 길렀을 때 스피커 그 모습을 보시면 헬로 비너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헬로 비너스 1, 2 빰빰 1, 2 빰빰 1, 2 빰빰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연습하지 말고 1, 2 찾고 1, 2 싱글 1, 2 찾고. 자, 그러니까 결론은 발이 갈 때 몸은 반대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두 손을 놓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중심을 잡고 양쪽으로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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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잡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수많은 연습으로 인해서 양손이 뻗어졌을 때 되는 거거든요. 허벅지 힘을 주지 않으면서 양손을 뻗으면서 안무까지 해. 이걸 하려면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투르게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래서 막 짜증나지 마시고 그냥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천천히 페달링도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연습했던 것처럼 두 손도 조금씩 조금씩 놓고 몸 중심 뒤로 이동해서 한번 잠깐 타보고 한 손으로 안무하면서 중심을 살짝 이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 두 손 놔보고 두 손 이렇게 놓으면서 타보고 아 이렇게 타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려도 좀 이렇게 100% 설명을 많이 다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두 손 안무 알려주세요 뭐 설명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보통 받아들이는 게 사람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몸으로 먼저 아 이렇게 느끼고 나서 가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논리적으로 가야 돼. 그래야 내 몸이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원리를 반대로 가는 걸 설명하면서 축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서 관찰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익혀보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뭐 이런 거 설명해도 저 뭐 들어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냥 느낌이 좋아 헬로 비너스 또는 사이렌 연습을 하시면은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사이렌 같은 경우도 1, 2, 3, 4 슬퍼해도 울지 않아 하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슬퍼해도 나 울지 않아 이게 몸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갈 때는 가 몸에 흔들림은 없지만 몸이 뒤로 가면서 가요. 근데 빵 슬퍼해도 울지 않아 하 가는 걸 연습을 하실 때는 몸의 중심 이동이 살짝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보시면서 아 스피커 쌤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했구나 이거를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렇게 관찰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논리적으로 익히는 방법, 머리로 먼저 익히고 몸이 따라가는 방법, 그리고 몸이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알게 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나한테 맞는 걸 찾아보시고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양손 놓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결론은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조금 알고 연습하는 거랑 그냥 모르고 느낌만 찾다가 잘못된 자세를 하고 있어서 다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업하면 회원님들께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또 수업하다 보면 안무를 나가다 보고 그렇게 그냥 하시게 되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수업 때 좀 더 수월하게 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든지 두 손 놓는 것 좀 봐달라고 하시면 달려갈 테니까 많이 물어봐주세요. 오늘도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하고 건강한 컨텐츠로 예쁘고 귀엽고 멋쁘고 우주 최강 스피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